야, 그럼 형들한테 맥주는 사라. 어우, 이불. 이게 좋아. 아, 좋긴 하다. 그럼. 아, 아빠하고 딸하고 오늘 패키지 우리 간 사람 중에 온 사람은 없었다. 없지. 그건 참 보기도.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는 와도. 그렇지. 아들 엄마는 보고 있는데 딸은 잘 안 와. 니원이가 더 어렸을 때 많이 놀러 갔는데 그건 기억 못 하는데 나하고 단둘이 놀러 간 거는 기억을 하더라고. 오. 그거는 기억해요. 온천에서 그래요 가끔. 아, 일본 가고 싶다고 온천에. 너 몇 살 때야? 니원이가 초등학교 그게. 니원이 말할 때. 니원이 말할 때 지금? 네, 성년인가 했었어. 야.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잘 간 것 같아. 초등학교 2학년이 아빠와 단둘이 가는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겠네. 시집 가기 전에. 더 크기 전에. 야, 만약 시집 빨리 가면 10년 있으면 시집 가요. 그러네. 미국에도 많이 빨리 장가 간다 그러면 한 10년 있으면 장가 가요. 맞잖아요. 딸 시집 가는 거랑 아들 장가 가는 거 좀 다르지. 뭐 손 붙잡고 들어가야 되겠네요. 대대대대. 아유,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는 참 생각만 해도. 그럼 나는 얼마나 늙어 있어. 아, 야, 민주 지금 4살인데 20년 후에 따다다다 한다 그러면 65야? 65세에 방송하기엔 좀 힘들지 않아요? 어렵지. 그죠? 캐스터 같은 건 괜찮지 않아요? 파이팅이 없겠지. 시키면 할 생각은 있나봐. 야, 그때 돈 안 주고 그냥 하라 시켜줘도 하지. 그렇지. 그냥 하라 그러면. 아휴.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녀야 돼. 60 되기 전에 부지런히 다녀야지. 욕만이 형은 더 부지런히 다녀야 돼. 그리고 욕만이 형 어제 한숨 못 잤거든요. 근데 계속 오늘 보니까 계속 그래도 막 다니더만 지금 편의점 욕하고. 힘들 텐데, 그치? 아유, 50이야. 야,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. 쟤들 지금 83 뭐 그렇지 않아 나이가. 저 나이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외로 패키지 나올 생각을 했었냐고. 지금 못했죠. 아, 참. 부러워, 그런 거. 요즘 젊은 애들이 더 똑똑한 거야.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시야가 좀 더 넓죠 우리가. 우리 어렸을 때 살았을 때보다. 근데 너는 나보다도 훨씬 넓지 젊었을 때. 그냥 다니기만 했죠 시야 때문에. 밖에 세상을 본 게. 야, 너는 몇 살 때 처음 비행기 탔냐? 나 중학교 때. 중학교 때요? 네. 축구하러? 예. 네. 일본 축구팀이 와서 우리랑 경기하고 집에 가서 자는 거야. 근데 나는 우리 집은 못 갔지. 왜냐면 우리 집은 단칸방에 하루에 두 살 생각하고 그중에 좀 잘 사는 애들 집을 보내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 왔는데 여기서든지 뭐 잘 사고 못 사는 애 좀 집에 갔는데 귤농장 하더라고. 내가 그때 오렌지 처음 먹었잖아. 거기서? 귤은 먹어봤는데 오렌지 크니까 이만한 거야. 하나 쪼개서 넣었는데 귤 하나 통째로 넣은 것 같은 거예요. 와, 너무 신기한 거야. 껍질도 두꺼운데다가 그거를 달라고 했구나. 얻어서 가져갔죠. 지금 나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뭐 얘기를 했는데 걔는 못 알아듣을 거야. 할머니 이제 갖다 주고 싶은 막 얘기를 했을 거야. 그렇지, 네가 얘기를 했겠지. 그거를 가방에 넣어서 가서 갖다 줬거든요.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나나를 처음 먹었어. 입에서 녹아. 씹지도 않았는데. 아, 이게 뭐야 도대체. 아, 그런 건 기억에 남아있어요. 선명해. 처음 맛보거나 처음 느껴본 거. 그러네. 야, 축가 내가 처음 사시는 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? 깜짝 놀랄걸? 진짜 큰 돈인데?
그래 진짜 카더인데 얼마짜리 샀길래 이렇게 어? 얼마였는데 축구화가 만원? 1,000원짜리인데요 1,000원짜리 그 동네 축구화가 동네 있어? 시장통에 있어요 그냥 비닐이야 비닐로 된 거 막 그냥 모조품처럼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거 깎아서 내가 800원에 나왔어요 아까도 샀을걸요? 또 깎았어 몇 번 찼는데 입쪽 부러진 거야 죽 찢어져 그냥 아 그거 할머니한테 꼬매달라고 그러고 아 그거를 또 에. 꼬매서 다시 쓰고 근데 또 운동하라면 또 터지고 운동하면 또 터지고 아 내가 안 쓰면 야. 안경을 좀 팍팍 밀어주고 어 이랬으면 진짜 그때는 진짜 축가 좋은 거 싶고 아 지금 이렇게 아. 또 그렇게 좋은 거 신었으면 나랑 이렇게 안 누워있을 수도 있어 네, 그 깎아준 아저씨 내가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어 진짜 그렇다 근데 그 아저씨는 그 애가 커서 안정화 됐는지는 기억 못하실 거야 모르겠죠 그분은 기억할 수도 있겠죠 아 이렇게 또 마지막 밤이 가는구나 어. 왜 하나 목말라 죽겠는데 아씨 아 진짜 우리하고 맥주 사려는데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와 어?